세 가지 방법을 하면서 3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프리사이즈를 입을 줄이야. 동동이 새끼가 어떻게 해서 30kg를 뺐는지. 제가 했던 방법들은 진짜 살을 빼려고 뺀 게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웅행입니다. 저의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부터 살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30kg가 감량이 됐어요. 이 진홍행 새끼가, 둥둥이 새끼가 어떻게 해서 30kg를 뺐는지 릴스로 30kg 빠진 비포 애프터를 올렸는데 반응도 괜찮았고 뭐 악플도 조금 달리기도 했지만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을 뺐는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먼저 보고 갈게요. 107kg에서 지금 현재 몸무게 77kg, 78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인생 최대 몸무게는 113kg, 114kg까지 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들은 건강에 정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세요 요런 게 아니라 진홍행은 요렇게 요렇게 생활을 해서 30kg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을 넘어가면 지금도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투잡 쓰리잡이었어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던 때 일은 뭐뭐에 있었냐면 올리브영 오전 타임과 오후에 편의점을 했었어요.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날 하루 쉬고 일요일날 또 오전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영 한 군데 편의점 두 군데를 해서 총 쓰리잡이었던 거죠. 진짜 살을 빼려고 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살이 빠지게 된 계기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9시 반부터 3시, 4시까지 올리브영을 하고 6시부터 11시 반까지 편의점 일을 했어요. 10시간이 넘는 시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끝나고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먹고 잠 좀 자다가 편의점을 가고 그렇게 평일 내내 생활이 됐기 때문에 아침은 커피로 먹었고 점심 한 끼만 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굶었어요. 왜냐면 정말 이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편의점이라서 김밥 한 줄을 먹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던 편의점이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도 그냥 물이랑 커피를 먹으면서 저녁도 굶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너무 배고팠고 먹고 싶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자고 다음날 또 올리브영 출근해서 커피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굶고 요 생활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5kg 정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기했지. 왜냐면 내가 살을 빼려고 한 끼만 먹고 5kg를 뺀 게 아니라 점심밖에 못 먹었는데 5kg가 빠져 있네? 웬걸? 아, 신기하다. 근데 누구한테는 작은 감량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큰 감량일 수도 있는데 평생 둥둥이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5kg라는 감량이 작은 감량이 아니었어요. 내 의지가 아닌데 살이 빠졌네? 그러면 요거를 유지하던지 살을 더 빼야겠다. 그 쓰리잡 생활은 계속 이어가면서 야식까지 안 먹었어요. 왜냐면 5kg가 빠지는 중간에 집에 와서 너무 배고프면 야식을 야금야금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5kg가 빠졌던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건 야식을 끊어보자. 집에 와서 배가 너무 고프면 라면이라던가 밥이라던가 자잘자잘한 거 좀 쭈어 먹고 뭐 배달시켜 먹고 가끔은 그랬었거든요. 이 5kg 빠진 게 너무 아까우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되 야식을 끊어보자. 근데 여러분, 저희 올리브영 매장 옆에 편의점이랑 샐러드랑 서브웨이가 제일 가까워요. 서브웨이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뭐 메뉴 상관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 소스 조합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끼는 서브웨이나 아니면 뭐 편의점 김밥이나 샐러드에서 샐러드나 그렇게 먹었었어요.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서브웨이였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배가 고파도 물 좀 먹고 그냥 바로 잠이 들고 다음날 또 아침에 올리브영 출근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2주에서 한 달, 두 달 계속 생활을 했죠. 10kg 이상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5kg가 빠진 거잖아요. 한 90kg, 85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평소에 먹는 걸 얼마나 잘 먹고 그 이상을 먹었으면 이 먹는 걸 줄였는데도 10kg 이상이 빠졌을까 생각을 했죠. 아, 진짜 다이어트는 먹는 것과 운동이 최고구나. 한 두세 달까지는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만족이 된 거지 이제. 내 인생 살면서 10kg에서 15kg가 빠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진짜.
운동까지 해서 옷 사이즈도 줄고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자존감도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아 좀 뚱뚱해, 통통해 약간 요런 피지컬이었기 때문에 살을 뺐다고는 말을 못하고 다녔어요. 그냥 주변에서도 야 너 살 빠졌다 이러면 아 나 조금 빠졌어요, 아 조금 뺐어 약간 요렇게 말을 하고 다닌 시절인데 그냥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일단은 건강이 어떻게 됐든 살이 빠졌으니까 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는데 거의 한 20kg까지 빼니까 이제 먹는 걸로는 이미 15kg에서 20kg까지 빠지고 그 이상으로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의 정체기가 왔었어요. 정체기가 와서 생각을 했지. 뭘까? 정답은 운동이구나. 헬스장을 갈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PT를 받을까 말까. 그때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헬스장을 갈 용기가 없는 거야. 살을 뺐다고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뚱뚱한 몸으로 헬스장을 가는 게 되게 겁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 운동하러 가는 곳인데 뭐 몸매가 뭐가 중요하냐, 날씬하던 통통하던 뚱뚱하던 뭐 그냥 우리 건강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냐,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거든요. 주변인들은 나라는 사람을 되게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고 약간 당차고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나란 사람은 마음도 되게 여리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인간으로 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헬스장을 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겁나고 내가 가면 안 될 것인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어요. 생각을 했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감량을 하고 싶은데 먹는 거는 이미 줄여왔고 먹는 걸로 이미 15kg에서 20kg를 뺐으니까 정답은 홈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게 홈트였어요. 홈트를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뭐 렌즈 버피 테스트, 스쿼트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누워서 막 박봄님 다리 운동도 막 하고 방구석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홈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걸었어요. 쓸데없이 많이 걸었어요. 최근에도 만보에서 2만보씩 막 걷고 있는데 홈트레이닝과 같이 했던 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안 타기도 애매하고 그런 거리는 늘 걸어다녔어요. 올리브영도 걸어다녔고 편의점도 걸어다녔어요. 하루에 못해도 진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꾸준히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 왔다 갔다 1시간에 올리브영도 왔다 갔다 한 30분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계속 서서 결제하고 물건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서 있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면서 요렇게까지 30kg가 감량이 됐어요. 75kg까지 감량을 했는데 최근에 좀 입이 터져서 지금 77kg에서 89kg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kg가 뿔은 정도인데 저는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하면서 3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요 방법 말고는 제가 추가적으로 했던 방법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너무 없죠. 저도 막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요. 뭐 저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 이렇게 호로로로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를 하셨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 두 번째는 야식을 끊었고 세 번째는 홈트레이닝과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움직였다. 그 정도로 해서 지금 107kg에서 77kg, 8kg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 80kg만 넘지 말자. 80kg만 넘지 말자 하면서 부모님도 막 너 그렇게 잘 먹으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요건 욕심일 수 있지만 지금보다 10kg를 조금 더 감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헬스를 시작을 해볼까, PT는 아니어도 혼자라도 운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굶는다고, 덜 먹는다고, 많이 움직인다고 빠지진 않더라고요. 76kg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헬스를 등록을 해서 좀 어깨도 조금 늘리고 몸도 조금 탄탄하게 살이 처지지 않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주변에서도 걱정을 했고 물어봤어요. 야 너 근데 굶는다고 그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거면 몸이 안 좋거나 병이 오는 거거나 그 병의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뇨병이 의심이 됐어요. 당 체크를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당뇨는 아니고요. 몸도 아직 쑤시고 아픈 데는 없으니까 아파서 살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끼 다 잘 먹고 막 야식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진 거면 몰라도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주변인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문제로 살이 빠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거거든요. 70kg대를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30kg가 빠진 거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모가 진짜 심하게 왔어요. 정수리부터 머리가 엄청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샴푸도 바꾸고 맨날 울면서 샴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살이 빠지면서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질어질하고 앞이 까맣게 변하면서 아 이대로 가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쓰러지겠구나 요렇게까지 왔던 적이 있어요. 진짜 샴푸할 때마다 너무너무 겁이 났고요. 그래서 탈모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런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감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이 갑자기 빠지게 된 케이스라서 그냥 아무것도 건강을 생각을 안 하고 올리 살 빠지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감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놓쳤다면 여러분들은 식사도 잘 하시면서 운동도 잘 하시면서 천천히 감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두 가지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후회한다면 후회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그때보다는 덜 빠지면서 빈혈기도 완전 줄었어요. 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어트는 계속 할 겁니다. 그 대신 천천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앞으로 제가 또 감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만족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요게 프리사이즈예요 여러분. 내가 프리사이즈를 입을 줄이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발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요즘엔 80 신으면 살짝 늘렁늘렁해요. 그래서 손가락에도 살이 빠지고 코살도 빠지고 발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을 빨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서브웨이였어요. 오늘 영상도 제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화이팅! 그리고 나 탈모라고 놀리는 사람들 미워할 거야.